네,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웨일통과 무어오디오인데 저는 뭉뚱그려서 대륙의 실수라고 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오디오와 베일톤 정말 대륙의 실수. 뭐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괴물 같은 그런 이펙터들이 나오면서 그 우리 멀티 이펙터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사실은 뭐 완전 하이엔드급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고 아예 3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뭐렉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엔트리 모델들의 그런 퀄리티 상승과 가격 변동에 네, 그건 있어서는 뭐 진짜 무시무시한 타의 영향을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미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자기들의 어떤 남아있었던 그런 여력 있잖아요. 나는 아직 내 실력의 한 5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뭐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남아있던 그 모든 여력들을 전부 개방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대포 이후로 미친 듯이 좋은 가성비와 충격적인 기술력의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대포가 이펙터 시장에 질러놓은 이 불이 유저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반가운 반갑죠, 얘기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객들의 디테일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나올 때마다 사실은 만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각각의 대포들마다 뭐가 좀더 좋고 뭐가 좀덜 좋다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버즈비의 기어 타임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설정해 놓은 10점이라는 그 가성비 있잖아요. 이미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점을 안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대포에서 기대되는 기본 수준을 넘어간다면 얘도 사실 가성비로는 뭐뭐 갑이죠, 갑. 네, 10점, 9점 뭐 거의 뭐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이 오늘 이제 컨셉 자체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오늘은 뭐냐? 지금까지의 대포들이 이펙터에 좀 치중을 했다. 이거 이펙터성의 뭐 물건이었다면, 네. 딜레이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그렇죠. 뭐좀 꾹꾹이를 뭐 이렇게 붙여놨다 모아놓은 그냥 그런 정도 였다면 였다면 이번 건 그냥 프리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프리앰프다. 네, 그렇죠. 이게 다기능 그렇죠. 프리앰프. 예. 네, 프리앰프성, 그러니까 이펙터성 앰프냐? 앰프냐 아니면은 앰프성 앰프성 이펙터냐 이펙트냐? 예. 뭐 이런 거에 뭐 약간의 그 느낌 차이가 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뭐 이건 이제 이펙터성 앰프로 보는 쪽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있다가 뭐그 인풋 리턴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리앰프 기능이 강력하게 장착된 대포 대포 앰프 앰프 미니. 미니. 예. 네, 대포 앰프 미니. 아, 이제 헷갈리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줄여서 대프라 그래요. 네, 대프. 대프. 예. 네, 대프 미니 예. 같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리버브와 3개 이펙터, 코러스 딜레이 트레몰로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프 모델링, 3앰프 타입, 브리티쉬 아메리칸 모던의 3채널, 클린 드라이브, 하이게인. 이게 채널 3개, 앰프 타입 3개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9가지 조합을 만들 수 9가지만, 있는데, 이게 녹색이 클린이잖아요. 예. 클린에서 1, 2, 3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일단 여기서 클린에서 1번이 브리티시, 2번이 아메리칸, 3번이 모던이라고 했죠. 모델은 1번이 AC30에, 그리고 2번이 유고 트윈 리버브, 그리고 아하. 롤랜드 JC120. 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오버드라이브 채널로 가요. 옐로우. 옐로우에서 갔을 때 1번은 마샬 JTM45. 그다음에 2번은 메사북이 마크 2 C 플러스. 그리고 3번이 오렌지 AD30. 이따 하나하나 다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게인 채널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요, 1번이 이제 프리드만. 프리드만. 네, 프리드만 B100. 그리고 메사북이 듀얼 렉티파이어가 2번이고요. 디젤 VH4라는 하이게인 개인 전용 앰프가 있는데, 그게 3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세 가지 앰프 타입의 세 가지 채널의 말도 안 되는 앰프 조합 구성을 제가 디젤 말고는 프리드만도 많이 써봤고요. 몇개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프리드만을 또 우리 이동현 소장이 수리 들어온 걸 까갖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마샬하고 프리드만은 제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온 걸 네, 깠다고요? 수리 들어온 걸 이렇게 얼개를 본 거죠. 이렇게 술이 들어온 거를. 예. 그래갖고 이거 저 연습용 앰프만 한게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하이엔드급 야, 앰프죠. 무시무시하네요, 예. 진짜. 클래스 A도 있고 뭐 AB도 있지만
네. A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프리드만 앰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특징적인 기능은 리버브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밖으로 이펙터, 네, 빼놨죠. 네. 이펙터 세 가지, 코러스, 딜레이, 딜레이 트레몰로 트레몰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P 시뮬레이터가 있거든, 아니, 캐비닛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캐비닛 시뮬레이터 상태를 이제 스위치를 ON으로 놓으면은 다이렉트 앰프 사운드가 아닌 스택형 캐비닛 사운드로 전환이 됩니다. PA나 레코딩 콘솔 연결할 때 아주 아, 유용하게 활용할 녹음 수가 같은 거할때 있겠죠.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앰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프에다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게 묘해지죠, 막 막. 부스트가 예. 되고 한번 이게 정돈이 안 되는 느낌. 온 해볼까요? 이게 클린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약간 채널을 이제 이게 와이엔으로 가다 보니까 먹먹하고 톤이 좀 그게 이상해져요. 네. 그렇죠. 캐비넷, 그러니까 말하자면 캐비넷의 중복이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캐캐가 되니까요. 그렇죠. 캐캐가 어, 되니까 아주 캐캐 캐캐한 묵은 묵은 소리가. 야, 이러고 있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저렇게 캐비넷으로 가지 않고 우리 PA 믹서로 네, 바로 가갖고 PA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하드 레코딩 그냥 믹서. 네, 오디오 네, 인터페이스의 꽂는 데서. 인풋에다가 꽂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그냥 녹음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캐비넷의 사운드가 부족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를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딱 올려주면 진짜 앰프 마이킹한 것 같은 와, 사운드가 쏟아져 약간 들어온다. 좀 이렇게 음장감 있는 소리가 이런 나겠죠. 개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활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프리앰프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앰프 마샬 헤드 같은 거 보면 뒤쪽에 샌드리턴 단자가 있어요. 샌드리턴 단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앰프가 이제 프리앰프하고 파워 앰프가 있잖아요. 프리앰프에서 우리가 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 전면부가 이게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 파워는 저 뒤에서 이게 불 들어오게 하고 스피커로 그렇습니다.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프리앰프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공방에서 뭔가 기타 톤 이렇게 오밀조밀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치면은 파워앰프는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잘 보일 수 있게 확장, 예. 확대 해갖고 그거를 캐비넷에다가 얹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 내보내는 거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의 개념에서 차이가 뭐냐? 이 프리앰프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앰프 톤들을 이제 만지잖아요. 뭐 게인도 만지고 뭐 드라이브도 만지고 뭣도 만지고 오버드라이브도 뭐 해서 이 앞에서 톤 메이킹을 하고 파워앰프로 증폭이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공간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간계가 그 앞에 들어가면은 안 돼요. 드라이브 앞에 공간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뭐 약간 무슨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사운드가 예. 나죠. 뭔가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딱 해보시면 시그널의 방향상 기타가 스크린톤이 있는데 이게 게인이 쫙 먹은 다음에 거기서 리버브가 딱 먹어 쫙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되는데 이미 하가 돼 있는데서 자꾸 하막쫙 쫙쫙 막 이렇게 되니까 완전 카오스 같은 사운드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큰 앰프에 대해서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중간에 길을 하나 뚫어놨어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샌드 샌드 리턴이에요. 리턴입니다. 그래서 샌드로 내보낸 시그널이 이펙터 체인에서 이제 렌 공간계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리턴 리턴 오는 단자로 들어가서 파워앰프에서 증폭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시그널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프리앰프가 있는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다 꽂게 되면은 이제 프리앰프 착색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죠. 얘기하죠. 앰프 예, 중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프리푸프가 되는 예, 거죠. 프푸가 되는 거죠. 아까는 약간 캐캐였는데 그게 이번엔 프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푸 다음에 앰프예요. 근데 이제 파워앰프가 들어가고 캐비넷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완전한 프리앰프로서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성향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펙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대포 전부 다 인풋에다 꽂고 쳤잖아요. 얘는 앰프니까 우리가 확실히 프리앰프로 완벽하게 전용이 가능할까 싶어서 리턴에다 꽂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샬에 있는 전면부에 프리를 사용하지 하지 않겠다는 않고 얘기예요. 요것만 쓰겠다는 얘기죠. 얘를 얘가 그러니까 마샬 전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다음에 대포가 붙어 있네요. 마샬에서는 파워앰프만 쓴다라는 거죠. 얘를 증폭만 해서 캐비넷으로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썼더니 푸푸파가 돼가지고 우와 사실 개념상으로는 푸파예요. 네, 개념상으로는 푸파인데 푸푸인데 수습이 안 되는 느낌 이게 있잖아요. 푸푸파가 됐어요. 야, 이게 너무 이 리턴으로 들어간 시그널이 너무 세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촬영장 날아갈 날아가 뻔했어요. 버렸어요. 이거 여기서 아무리 최저 볼륨으로 줄여도 안 됩니다. 이게 뭐 컨트롤이 안 어떤 그쵸? 그래서 애초에 아예 같이 갈수 있는 뭐밤 같은 파워앰프 예, 있잖아요. 그런 걸 그걸 눌러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다면 얘를 그냥 정말 과감하게 예 파워앰프 그냥 프리앰프로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캐비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얘를 완전히 프리앰프로 사용하는 건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켜서 PA나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완전 프리로 쓰시고 앰프와 같이 사용할 때는 인풋에다 꽂는 게 훨씬 안전하게 다이렉트로 그냥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어쨌든 사운드 메이킹에 있어서는 다 자기가 생각한 그런 뭐 방식에 따라서 약간 정답에 가까운 쪽은 있지만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귀의 안전을 생각을 하시고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4cm라고 흔히 별칭을 갖고 있는데 4CM이거든요. 4케이블 예. 메서드라고 해서 잭 4개짜리가 있는데 네. 멀티 이펙터가 있잖아요. 네. 멀티 이펙터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앰프에 대해 샌드 리턴이 있는 그런 그렇죠. 앰프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프리로 저기 이펙터 기타 멀티 이펙터에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인풋으로 딱 들어가고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계열을 먼저 세팅을 해요. 오버드라이브 이런 거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샌드를 보내. 네. 샌드를 보내 갖고 이 앰프의 리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앰프의 인풋으로 들어가. 앰프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증폭을 시킨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샌드로 다시 빠져나서 네. 그다음에 이게 다시 이 멀티 이펙터의 리턴으로 들어갑니다. 네. 리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간계를 거쳐.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샌드를 보내. 네. 그다음에 이게 파워 앰프 리턴으로 들어가. 네. 그다음에 파워 앰프를 거쳐 가지고 네. 이제 캐비넷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이 4케이블 메서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멀티 이펙터와 앰프의 좋은 건 다 쓰겠다라는 거죠. 내가 4개를 다 이렇게 네 구획을 통해서. 근데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의 사이에 샌드 리턴이라는 패스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인풋에다 넣고 쓰셔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플 리턴으로 네, 바로 했을 때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린이 클린 채널인데요. 1번이 지금 AC30입니다. AC30 사운드예요. 게인 올리면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찌그러지죠. 자, 이번에는 2번 트윈 리버브. 리버브 살짝 얹어갖고 들어볼까요? 네. 클린턴 좋네요. 리버브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롤랜드 JC120 재즈 코러스. 오,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놨죠. 여기서도 개인점 올리면 살짝 좀 두툼한 소리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드라이브 채널 오렌지로 가볼게요. 밟으시면 오렌지로 바뀌죠. 자, 1번입니다 마샬 JTM45. 내사부기 마크2 C플러스. 네, 자 3번 오렌지 AD30. 오버드라이브 상당히 개인향 좋네요. 자, 이번에는 하이게인으로 갑니다. 자, 1번은 프리드만 B100. 이거 아주 사운드가 아우, 하이게인 사운드 아주 진짜. 좋네요. 2번은? 2번은 메사부기 듀얼 렉티파이어. 뭘 쳐야 돼? 오! 오! 자, 3번 디젤. 인풋 다이렉트 사운드라니 장난 아니네요.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대륙의 실수죠 뭐. 야, 오, 어떻게 야 이런 야 좋네요 진짜.
야, 딜레이 원래 괜찮잖아요. 예, 어, 근데 댐프 정도 먹이는 거. 리버브 살짝 적시고, 와, 야, 이건 진짜, 정말. 아니, 한 번만 다시 들어보죠. 지금 리뷰하는 앰프가 팬더입니다. 팬더입니다. 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서 한번 게인 톤 한번 쳐보고 바로 싱글 코일로 바꿔볼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같은 게인 톤 한번. 오. 준다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예. 완전 메탈 존 소리 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팬더에다가 했을 때더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그 꺼끌꺼끌한 그 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이 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예. 마샬은 좀 날이 바짝 서 예. 도끼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마샬에다가는 야이 리턴이 좋겠구나 마샬에다 리턴 꽂았다가 사단이 났었죠. 네. 날라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클린톤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펙팅 시스템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누르시면요 불이 들어오죠. 코러스부터 해볼게요. 코러스 레벨 조정하실 수 있고요. 코러스의 뎁스 그리고 코러스 레이트. 오, 좋다. 살짝만 묻히면 이 정도 느낌. 딜레이 갑니다. 지금 한 거는 탭도 완전 되네요. 네. 누르고 있다가 홀드, 홀드. 했다가 이제 깜빡깜빡 어, 됐네. 탭. 오, 아~ 그러면 이거 슬랩백으로 만들면 와. 야, 그럴싸해. 무한 딜레이. 오, 무한 딜레이. 네. 이번엔 트레몰로 갑니다. 트레몰로도 지금 탭 템포가 되는 느낌인데요. 요게 탭 템포 가능한 거군요. 오우, 좋습니다. 여기다 리버브까지 얹으면 멋있는 클린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하이게인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하이하다. 강력하다. 예. 이게 마샬 같은 애초에 하이게인 앰프보다는 팬더처럼 중저역대가 풍성한 데에다가 꽂았을 때, 그러니까 프리앰프로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풋에다 꽂힐 때는 팬더 쪽이 저는 더 매력 있는 소리가 나는 예. 것 같고요. 그 이누시 말이 100% 맞는데요. 팬더나 마샬보다는 조금 질 나쁜 앰프, 막 앰프. 집에 있는 똘똘이라든지 네. 이런 거 완전히 품격이 달라집니다. 아, 품격이 달라지게 네. 될것 같기도 네. 하네요. 아니,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우리가
솔직히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마샬이 있고 팬더가 있는데 이걸 인프자다 왜 꼽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 지금 정말 어처구니 너무, 없는 너무 어, 하이로 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사실은 지금 무슨 뭘 왜 거기 다 좋은 소리가 나는데 어, 거기다 이걸 얹으면 안 돼. 기껏 왜 송이버섯 따와가지고 라면 스프를 뿌려 먹어.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그 따고 싶은 분이 추천되는 거죠. 송이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느타리에 발랐을 때 송이 맛이 난다. 뭐 네, 이런 뭐 개념이거든요. 송이가 이미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형적인 어떤 예, 리, 포맷이라는 예.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앰프로서 정말 확실하게 기능을 할 때는 여기 앰프 캐비넷 심유를 키고 예.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인터페이스 여러분의 갔다. 저렴한 그 인터페이스에 저렴한, 꽂았을 예. 때 저렴하지 않은 소리를 내준다라는 것이 이게 강점인 거지. 강점인 거지. 뭐 무슨 엄청나게 좋은 비싼 인터페이스 이거를 거기다 꽂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용도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앰프에다가 꽂았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는 중저역대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또, 사운드가 예. 나더라. 이 정도로만 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사운드는 좋습니다. 충분히 좋네요. 예. 앰프는 멍청할수록 좋습니다. 네. 특히 이거 얘한테. 네, 얘가 아주 그냥 확 살아날 예. 것 같아요. 독한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가형 앰프가 이제 그런 해상도라든가 하이랑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아, 그럴 때 얘 딱 들어가면 이제 딱 살아나는 거죠.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37회 오렌지 기타 앰프 듀얼 다크 50W 모델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앰프였죠. 근데 정말 그 무기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웠는데 배고프다님 노브가 어느 선까지는 살살 먹는데 그 후로는 바로 귀 터지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인기 만점인 15년 지난 메가드롭의 안전바. 그렇죠.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올라가면 열려. 그리고 꽉 채우면 아! 그런 내 다리! 그런 거죠. 네. 15년 된 놀이기구의 안전바. 안전바. 바로 그런 게 오렌지의 매력이 아닌가. 어느 순간 네, 배고프다니 처음으로 배가 부르실 순 없겠지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 쓰시는 거 아시죠? 네, 한 달 만에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 근육이님. 네, 오렌지 앰프는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사운드에 대한 손쉬운 접근보다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있는 거칠고 클래식한 톤을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둔 개성있는 앰프 같습니다. 말이 긴데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매력이죠. 하지만 좀 부담이 되네요. 뭐 역시 매니악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줄평 안전핀 달려있다고 수류탄이 과연 안전한 물건인가. 죽인다. 야, 이거죠. 이거 이건 뭐 이거 예. 연장을 오래 갈 것 같은데 예. 안줄평. 예. 네. 과연 안전한 물건이냐고. 안전핀 패러디도 막 나올 것 같아요. 안전핀 예. 뭐냐고. 알겠습니다. 자, 마기노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우리?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열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19만 9천 원에 이런 사운드가 난다면 이건 뭐 대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일 중인데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16만 원 이렇게 많이 네.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요새 조그만한 그냥 스톤박스 페달도 그냥 괜찮은 건 바로 20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죠. 19만 9천 원인데 뭐 거의 프리앰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펙터를 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00원으로 맛집 뭐 따라잡기 뭐 2,000원으로 차리는 1,000원으로 차리는 밥상 뭐 이런 아, 네네네. 그런 거 있겠죠. 한 줄 품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으로 차리는 초미니 스튜디오. 이렇게 아, 네. 20만 원으로 차리는 초미니 스튜디오. 진짜 좋은 책 제목 같네요. 네. 뭔가 느낌이.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앰프 우리 연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샌드 리턴과 파워 뭐 프리와 파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리 앰프로서 어쨌든 앰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섞어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앰프라고 하지만 이거 프리 앰프인데 왜 인풋을 딱 꽂고 치느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나 너무 큰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네. 바라는 마음에서 푸푸 괜찮습니다. 지금 프리 앰프 프리 앰프잖아요. 네. 네. 푸푸 괜찮습니다. 몇 점을 줄까? 15만 소주 대 냉면? 네, 몇 대? 몇? 저장!
네, 9.5, 9.5. 19죠, 19. 하면 19.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요. 거의 볼 수 없는 초고득점이 있는데, 네. 대퍼 중에선 꼴찌예요. 하지만 정말 미친 듯한 초고득점이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제 포메이션을 점점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또 잘 골라서 버전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대퍼 프리앰프 이렇게 아예 확실한 진짜 프리앰프 모델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앰플리파이어 대퍼 앰프 미니. 아, 이게 헷갈리지, 이게? 대퍼 앰프 미니. 네. 오늘 같이 보셨고요. 9.5, 9.5. 네. 최고 득점. 대퍼 중에 최저 득점. 네.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악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요런 관련된 특수 상품으로. 예. 앰프냐, 이펙트냐, 이펙트냐, 앰프냐. 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